20장입니다. 유비욕견 공자오늘 공자의사 이질하시고 장명제 출호오늘 시스리 가사 사지 문지하시다. 요비는 노인이니 상학사상예여 공자란 당시시에 필요이 특죄자고로 사이질하시고 이후 사지 기피질하여 익형교지야람. 정제왈찬은 맹자수위 불설지교회니 소이심교지 아니라. 유비욕견 공자언을. 유비라는 사람이 공자님을 뵙고자 했거늘. 공자 사이질 하시고 공자님께서 질병이 있다라는 말씀으로써 사양을 하시고 거절을 하고 장명제 출원을 알겠지? 공자님 여기 계신데 저 밖에 있는 그 제자가 선생님 유비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나만 달란다 아프단다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서 이제 그 거기 아까 말했던 그 친구 음악국 나가니까 취슬이 가사 피파를 따가지고 노래를 그 연주하면서 노래를 크게 하셔가지고 사지 문지하시다. 그 유비로 하여금 그 내가 멀쩡한데 너를 안 만나준다라는 그거를 좀 알게 하시더라 이거죠. 이제 그런 경우 있지요. 유비는 노인이니 유비는 노나라 사람인데 일찍이 사상예를 공자님한테 배운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사상예를 제대로 못하고서 법망에 걸려서 죄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놈이 또 찾아오니 저건 가르쳐야 적이 되겠다 싶어서 아예 거절하신 거죠. 당시시의 필유이 득죄자라. 그 당시에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죄망에 걸린 거죠. 죄를 저질러서 걸려있는 사람. 고로 사이질하시고 그러므로 질병으로서 사양을 하시고 거절을 하시고 이후 사직이 비질하여 이경교지하라. 또그 사람으로 하여금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서 경교지 경계해주고 가르쳐주려고 하신 거다. 아하,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해서 죄가 걸려가지고 선생님을 찾아오니 선생님이 나도 만나주지도 않네. 그거를 좀 한번 경계심을 불러준 거다. 정자왈 차는 맹자 소위 불설지 교회니 소위 심교지하라. 이걸 어떻게 심교지라고 하시겠어요? 그죠? 쉽지 않은 자리죠? 이것은 맹자가 말한 바 불설지 교회. 설자는 달갑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즉, 달갑게 여기지 않는 가르침.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잘 못했는데도, 에, 잘한다. 참 잘했다. 또 해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불설지교예요. 달갑지 못한 표현을 이렇게 좀 돌려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깊이 그 사람을 가르쳐주는 말이 된다 이거죠.